광복 72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를 지킨 순교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돌아봅니다. 일제강점기 순교한 첫 목회자로 알려진 강종근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해 죽는 순간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란 예수의 말씀을 몸소 실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종근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3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1939년 철원제일감리교회의 전신인 철원제일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3년 만이었습니다. 일제에 신사참배를 반대한 목회자들 가운데 첫 순교였습니다. 강 목사는 죽는 순간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정신을 따른 진정한 신앙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을 고문한 경찰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는 강 목사. 또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어 기쁘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조명받지 못했던 강 목사의 삶과 신앙은 지능문화 박경진 회장을 통해 빛을 보게 됩니다. 박 회장은 한국교회가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신앙을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피의 바닥에다 세운 거다. 순교자들의 피의 그 자리에 세워진 거다. 선교사들이 와서 피 흘렸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냐. 그걸 딛고 일어난 것이 한국 기독교다. 종교계 500주년인 올해 한국교회의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를 지켜온 순교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